793번부터 다시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3번. 자,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지, 네, 청원할 수 있다고 봤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의원 소개를 받지 않아도 청원할 수 있어요. 자, 의원 소개 없이 청원하는 방법. 자, 뭐냐? 자,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서 할수 있다. 예, 이게 바뀐 법이죠. 자,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되는지, 네, 보호된다고 봤죠? 네, 대리를 하거나, 중개를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받는다. 자, 구두로 청원할 수 있는지, 자, 구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문서만, 자, 헌법이든, 청원법이든, 자, 문서로만 할수 있다. 대신 뭐, 전자문서는 가능하다고 했죠, 청원법이. 청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청원통 뭐 조치가 공권력 불행사냐? 아니라고 봤죠? 네, 수리 심사에서 결과 통지할 의무만 있는 거지, 이렇게. 청원인이 기대에 따른 결과를 통제할 의무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청원 통지 조치했다고 해서 자, 공권력 불행사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청원 내용의 수용자 서신도 교도소장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 청원권 침해이냐? 자, 침해 안 된다고 봤어요. 이제 교도 안전을 위해서 청원 내용의 수용자 서신도 자,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자,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자, 처리 결과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포함하는지 자, 이유 명시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수리 심사에서 그냥 결과만 통지하면 된다. 자, 재판 청구권. 자, 법관에 의한 사실적, 자, 법률적 심리 검토 기회가 자, 한 차례 이상 보장될 걸 요구한다. 재판 청구권 형성에서 자, 입법 재량의 한계, 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 보장 요구, 형식적 권리가 되지 않도록 자, 권리 구제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절차를 요건을 마련해라. 자, 소송 절차 형성에 있어서 입법 형성권의 한계, 자, 권리 보호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절차 요건 구비. 자, 같은 내용이죠? 네. 형식적 권리가 되지 않도록, 허울 부는 권리가 되지 않도록, 자, 권리 보호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절차 요건을 마련해라. 자,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자, 사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안 된다고 봤죠? 뭐, 형벌권 실행을 위한 형사재판도 아니고, 뭐, 민사재판도 아니죠. 자, 범죄인 인도 심사가. 자, 그래서 사법절차 어디에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자, 범죄인 인도심사를 단심제로 하는 것. 자, 이거 적법조처 원칙 위배되냐? 안 된다고 봤죠? 자, 신급제도가 자, 입법 형성의장에 속하는가? 네, 입법 형성의장에 속하죠, 신급제도. 자, 긍정. 자, 재판의 적정과 자, 신속 조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입법자가 해결할, 입법 형성으로 해결할 문제다. 자, 재판 청구권에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 포함하는지에 당연히 포함돼서 봤죠? 자, 사법 보좌관이 자, 소송 비행의 확정 결정에서 처리하는 것. 자, 이거 재판 청구권 침해냐? 침해 안 된다고 봤죠? 이 확정 절차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자, 변호사 징계 사건을 대법원 단심제로 하는 거. 재판 청구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예. 네. 변호사 징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심으로 최종심으로 기능하죠. 사실심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이걸 단심제로 했으면 이제 법률 사실 확정은 법무부 징계인에서 하는 거니까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변호사인 게 단심제로 한건 재판정과 침해한다. 자, 교원의 징계에 관한 필요적 재심 절차가 재판정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교원의 징계, 자, 교원에 관한 거 전문성 갖춘 네. 전문성 갖춘 데서 이제 소청위원회에서 하는 게 필요하니까 자, 필요 재심 절차 졌다고 해도 자, 재판정과 침해 아니다.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받을 권리 보호범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모든 사건에 관해 자, 대법원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냐? 아니죠. 자, 대법원 업무도 되게 많은데 모든 사건 대법원을 가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 모든 사건 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 포함되지 않는다. 자, 출장 비용 예납하지 않은 수용자 출정 제한을 하니 자, 재판관 침해하냐? 침해한다고 봤죠? 예납하지 않은 자도 일단은 출정 시키고 나중에 상계를 하든 받아내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재판정과 침해한다. 자, 특허 시판을 거쳐 곧바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하냐? 침해한다고 봤죠? 이것도 대법원 단심제랑 똑같으니까요. 특허 심판 바로 대법원을 가면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정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가는 거니까 재판정권 침해한다. 자, 입대전 범죄를 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거 재판정권 침해인지 침해 안 한다고 봤죠? 네, 지금 현재 신분이 군인이니까 자, 군사법에서 하는 게 맞고 네, 재판은 또 재판 시 재판 권한이 있는 데가 군사법원이다. 그래서 재판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채취영장 발부 시 자, 의견 진술 기회나 구제 절차 투지하는 것, 자, 이거는 재판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학교 안전제고상 재심사위원회 재결에 자, 합의 효력 부여한 거 재판정권 침해한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 재결 심사 청구인가 학교 안전공제는 좀 이거는 제3자 네, 얘는 제3자 위치라서 자, 이 제3자가 재결에 따르지 않게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둬야 됐었다 그걸 두지 않았으니까 네, 합의 효력을 부여했으니까 재판정권 침해한다. 자,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 제한. 자,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 제한. 자, 일반 접견과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자, 재판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필요적 전심 절차인 행정 심판에 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면 이건 재판정권 침해다. 네. 임의적 전심 절차라면 이건 필요적이 없고 자, 임의적 전심 절차인 행정 심판에 네,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는지 야, 이거는 이제 준용될 필요가 없다고 봤죠. 필요적 전심 절차인 경우에만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자, 임의적 전심 절차인 경우에는 사법 절차 준용될 필요가 없다. 자, 행정 심판의 사법 절차의 적용은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고 자, 준용은 본질만 사법 절차 그래서 엄격하게 요구되는 건 아니고 자, 본질적 요소는 그래도 준용해야 된다. 자, 비상 계엄하 예외적 단신 재판. 자, 경비계엄이 아니고요. 사형 선고도 아니고, 사형 선고 낼 때는 단신제를 못하고요. 자, 비상계엄하에서만 예외적으로 단신 재판이 가능하다. 자, 군사재판 이래서.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 법관 범전에서 모든 증거조사, 공격방어, 기회 보장되는 거.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자, 법관 범전에서 모든 증거가 조사되고, 자,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핵심적 내용. 자, 형사재판에서는 반대심문권. 자, 피고인의 반대심문권 보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이다. 자, 치료감호 청구권. 자, 스스로 치료감호 해달라는 거예요. 법원 직권으로 치료 선고받은 관리가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냐? 네,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검사만 치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재판 청구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치료감호 청구권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자, 국가 보험의 위반이냐? 이것도 아니라고 했죠. 네, 뭐 정신보건법이나 뭐 다른 법을 통해서 자, 이분은 스스로 또, 네, 요 보양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 감호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렇게 국가보험 위반도 아니고 자,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라고 봤어요. 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거 재판청구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선택할 수 있다고 보니까 자, 적은 과태료를 내고 그냥 예, 부과 절차를 끝낼 거냐 아니면 과태료 내지 않고 소송 이렇게 절차로 넘어갈 거냐 이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다. 자,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거 자, 재판정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변호사 보수 비싸잖아요. 이 비싼 거 소송 비용 산입 안 하면 네, 같이 이제 재판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에게 엄청 힘들겠죠. 자,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자,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산입한 게 필요하다. 남소도 맞고 네, 너무 소를 남발하면 안 되니까 자, 소치와 간주 시 자,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거 재판정권 침해냐? 침해 안 된다고 봤죠? 자, 소치와 간주. 자,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 원고 부담으로 하는 거. 변호사 보수를. 자, 소송비 사용하는 거. 재판정권 침해? 아니다. 자,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한 거. 이거 형사소송법이죠? 재판정권 침해하는데 침해한다고 봤죠? 너무 짧다. 3일. 자,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거. 이건 또 인신보호법 조항인데. 자, 이것도 똑같다. 재판정권 침해한다. 너무 짧죠? 3일. 심리불속행 제도가 재판정권을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상고 이후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상고 기각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거. 네, 대법원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죠. 자, 신속으리에 심리분석제도 졌다. 이거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다. 심리분석계 상고 기각 할 것이 이제 이유 생략하는 거 재판청구권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뭐 굳이 이유라고 해봤자 제가 상고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끝이니까 자, 이유 생략해도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별건 공소 사건인 경우 수사 서류 염려 등사 허용한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따라야죠. 자, 법원에서 별건 공소 사건에 수사 서류도 열람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따라야죠. 네, 따르지 않으면 네, 법치주의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다. 자,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거부한 것. 자, 재판청구권 침해다. 자, 재심 청구권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냐? 자, 재심은 아니죠. 자, 재심은 아니다.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재심 청구권은 입법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재판관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용자와 변호사, 헌법소원 사건이 변호사 접견 내용 녹음행위 재판 청구권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이렇게 녹음하면 이제 변호사와 수용자 자유롭게 대화하기 힘들겠죠. 민주화보상법상 지급결정 동의에 재판 상황에 관조하는 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지급전 동의를 해야 되니까 동의 시에 재판 상황에 간주하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세월호 배상금 동의 시 재판 상황에 간주 이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반대심문 없이 피해자 진술 영상물 증언 능력 인정한 거 이건 재판 권 받을 권리 침해라고 봤죠. 반대심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재판 청구권은 피고인의 반대심문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피해자 진술 영상물 증거 능력에서는 반대신문 없이 인정하고 증거를 인정한 건 재판관의 침해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학교 법인의 불복을 금지한 거 재판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학교 법인도 당사자인데 당사자 이거 불복 금지한 거 재판청구권 침해다. 증인신문 절차 피고인 참여를 판사 재량으로 한 것 재판관의 권리 침해겠죠. 증인신문 절차도 피고인 참여하게 해야죠. 재량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참여하게 하라. 형사보상청구권의 연역 재형헌법부터 있었는데 형사피의자에 관한 규정은 현행헌법이 들어왔죠.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죠. 현행헌법이 들어와서 형사피의자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하고 있다. 무죄 판결 시 피고인상보상청구권 제한이 형사보상청구권 제한이냐 아니라고 했죠. 구금이 없다. 구금 비용상상권 무죄 판결 시 인정되는 비용보상상권은 비용 들어가 비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구금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거라고 했어요.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을 전제로 구금되었던 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얘는 형사보상청구권 제한이 아니다.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 침해인지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조항 형사보상청구권 침해한다. 형사보상청구를 제기할 기간 무죄재판한 법원 검사 아니고 검찰청 아니고 법원이다. 무죄재판한 법원에 해야 된다. 형사보상청구기간 안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형사보상청구는 예전에는 무죄판결 같은 것부터 1년으로 했어요. 너무 짧았죠. 그래서 형사보상청구권 침해한다.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있다고 봤죠.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할 수 있다. 가중처벌로 성을 다 살았는데 나중에 이혼 결정 나서 짧은 공소장 변경으로 단기에 이제 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미 다 형기 다 살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만큼 더 산 만큼 보상해 줘야 된다. 그거 사례 기억하시고요.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요건으로 고의가실 규정한 것이 이미 형성된 청구권 제한인지 아니죠. 형성하는 거였죠. 국가배상 청구권 형성하는 거 이미 인정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형성하는 거였다. 재판의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아니죠. 재판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 절차가 다 이제 만들어져 있죠. 우리 사법 절차에서는 신급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된 게 아니다. 공무원 행위요 근거법률이 이혼 결정이 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 안 된다고 했죠. 공무원이 행위할 당시에는 이혼 결정이 안 났으니까 우리 법률 심사할 권한도 없는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에겐 고의과실이 없다. 고의과실이 없으니 국가배상책임도 없다.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경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어요.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입법행위 원칙은 부정이고 예외, 극히 예외죠. 헌법에 명백히 위반해도 불발하고 그 위헌인 걸 알면서도 그걸 입법한 경우 입법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영조문 설치관리하자로 손해배상한 경우 손해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긍정이죠. 이건 조문 문제였고요. 배상 심의의 설치 부서, 국가 지자체는 법무부에 설치하고, 군인 군무원인 경우에는 국방부에 특별 심의를 설치한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서면 시효 규정에 적용되도록 한 거,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국가배상권도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긴급조치 상황에서 국가적 절권 요건이 자, 고의 또는 과실이 예에 인정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예에 인정 안 된다고 봤죠. 자, 긴급조치 상황에서 국가배상 청구 요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국가배상 청구 인정해 달라는 거였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공무원 네 공무원들은 이제 소극적 일하게 되니까 네, 고의 또는 과실 예에 인정하지 않는다. 자,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에 비권력자 재원도 포함되는지 자, 비권력자 재원도 포함되고 자, 다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직무는 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단순한 사경제 주체. 자, 국가배상 청구권의 직무 집행에 판단. 자, 외형 이론으로 판단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무면 직무 집행에 속한다. 자, 주관적 예산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밖에서 외부로 봤을 때, 외형으로 봤을 때 직무 집행으로 해석하면 된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자, 이건 현행법에 들어왔죠. 자, 범죄 피해 구조는 받을 권리 소멸시효. 자, 구조 결정 송달시부터 2년. 자,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이건 선거권에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야, 선거권은 공무원을 뽑는 권리다. 자, 조합장 선거 또 나왔네요. 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선거권 제한하는지 선거권 제한 아니라고 봤죠. 결사의 자유 제한이다. 자, 주민등록증서는 제국민의 선거권 부정하는 거, 이건 선거권 침해라고 봤죠. 자, 제국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인정하지 않은 것, 선거권 침해인지, 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요하니까 제국민 주민사수는 제2국민은 예, 선거권 이런 지역구 국회 선거권 예, 인정되지 않겠죠. 자, 제2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 인정하지 않는 거 선거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재보궐선거권 예, 이거 외국에 있는 자에게 인정하려면 해외 공부에 너무 이게 업무가 과중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 자,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이 선거권 침해냐 자, 침해라고 봤죠. 집행유예자 이분은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일반인처럼 활동하고 있으니까 선거 제한하는 건 선거 침해다. 자, 집행유예자, 수용자, 선거권 제한이 보통 선거원칙, 평등원칙에도 입회된다라고 봤고요. 자, 수용자의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죠. 자,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자, 임의적으로 한 거, 자, 이거 시각적인 선거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네, 다른 수단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선거 정보 많이 혜택할 수 있다. 자,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시 자, 연장 복무하게 하는 것 선거운동이 제일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동시개표 투표함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 자, 선거권을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신체장애 선거인이 자,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하도록 한 것 선거권 침해 아니라고 봤죠. 네, 기표할 수 없으니까 2인 1인은 너무 1인은 조작할 수 있으니 또 조작의 위험이 있으니까 2명 하라 자 투표하는 거 침해 아니다. 자, 지자체장 선거에서 자,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하는 거 선거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1인 투표 무투표 당선하는 거 자, 재선거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무투표 당선하게 했어요. 후보자 1인일 경우 자, 선거방송에 수어자목 방영을 재량사용으로 한 거 선거권 침해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네, 언론사들, 또 방송 사업자의 또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량으로 하자. 자, 그래서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거, 보통선거원칙 위배냐? 위배 안 된다고 봤죠. 19세 이상, 현재는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19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한 거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할 나이로 이렇게 19세 이상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제안한 것이 부선거 지휘에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재선거 사무가 중지된 경우 자, 기구 투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선거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선거가 중지되고 재개 결정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자, 귀국한 사람, 또 투표일날 귀국한 사람에게는 기구 투표 허용해야겠죠. 자, 자 비밀선거 원칙에 예외를 두는 법률조항의 선거권 피해 여부 심사 규정 자, 엄격 비례 자, 선거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미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비밀선거 선거권은 중요성을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비밀선거 제 예를 두는 거 자, 엄격한 비례를 심사해야 된다. 자, 1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자 일률적 선거제권 제한한 거 선거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1년 이상 징역형 좀 과중한 아, 좀 무거운 징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선거권 제한 침해 아니다. 자, 공무단인권의 의미는 뭐냐? 자, 국가나 공부나 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공무단인권의 보호 영역. 자, 기신정으로 외우라고 했죠. 자,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정지. 자, 공무수행의 자유가 공무자인 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나라고 봤죠. 자, 특정의 보직에서 일할 권리, 특정의 장소에서 일할 권리, 이런 건 공무수행의 자유. 네, 이거는 공무자인 건 포함 아니다. 자, 퇴직급여 보장이 공무자인 건 보호영에 포함되는지.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네, 기신정인데 기신정 보호영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게 포함되지 않죠. 퇴직급여 보장은. 자, 부사관 임용 시 최고 연령 27세로 정한 거. 자, 공무자인 건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이게 군 조직상, 조직 계급상 부사관 소위 나이 차가 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최고 연령 27세로 정한 거 공무자인 건 침해 아니다. 자, 형사 기소된 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자가 자, 공무자인 건 침해냐? 침해하지 않나 봤죠. 자, 임의적이니까 임의적 직위해자다. 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형량 이런 거 따라서 범죄의 경중을 가려서 자, 인사권자가 자, 임의적으로 직위해제할 수 있으니까 공무자니까 침해 아니다. 자, 근무 이상의 집행유예 8년 받은 공무원의 단기간 퇴직 공무자니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집행유예, 예, 근무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은 나름대로 이게 무거운 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단기간 퇴직, 예, 공무자니까 침해 아니다. 자, 공무원 채용 시 응시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 요구한 것 공무다닌 것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맞죠? 이렇게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를 뽑겠다는 거니까 합당하다. 그러니까 공무다닌 건 침해 아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을 우선 임용된 권리. 자,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공무다닌 건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우선 임용 안 된다고 해도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자, 승진시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 보장 문제가 공무다닌 건 포함되냐? 야, 이거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자, 밑에 있는 거랑 지문이랑 비교해서 보라겠어요. 자,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지 자, 요구한다고 봤죠.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 자, 이거 공무단위권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감봉처분 공무원의 승진 인용 제한. 이건 공무단위권 침해라고, 침해인지 해서 침해는 안 된다고 봤고,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승진 인용 제한이 공무단위권 제한을 받는다는 거 있죠. 자, 침해는 아니다. 근데 감봉처분 공무원의 승진 인용 제한. 자, 수례죄로 근무 이상 선고 유예 받은 공무원. 당연 퇴직이 자 공무원의 그 침해냐? 침해하지 않나 봤죠? 자 수례죄예요. 자 근무자 선고유예 받은 공무원의 당연 퇴직은 공무원의 그 침해인데 자 여기는 수례죄는 대충 공무를 대가로 해서 예,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그건 좀 무겁게 처벌해야겠다 해서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자, 당연 퇴직하자 공무원의 그 침해 그래서 아니다. 자 선고유예 기간 중 근무자 선고유예 중인 자의 임용 결과 공무원의 그 침해인지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임용 결과가 아직 공무원 되기 전이니까, 네, 기존의 공무원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봐야겠죠. 그래서 선고 유예 기간 중 임용 결격은 공무단인 건 침해 아니다. 자, 근고 이상 상고, 상고심 계속 중 단체장의 직무정지가 공무단인 건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상고심 계속 중 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자, 황이 확정 시까지 권한대행하도록 한 거 너무 길다. 네, 무죄추정 건치에도 위반된다. 자, 구금하고 비교하라 그랬죠. 자, 구금. 자, 지자체장이 구금된 경우, 구금된 게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권한대행 해도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니다 봤죠. 자, 정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 자, 공무단인권에 포함되는지. 네, 정당의 내부 경선.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죠. 그러니까 공무단인권 포함되지 않는다. 자, 득표율에 따라 기타금 반환 금액을 달리하는 것. 자, 이거는 공무단인권 제한이냐? 제한 아니라고 했죠. 자,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했죠. 차등해서 반환 금액을 달리하니까 총등권을 제한한다. 자, 공무단인권 제한은 아니다. 공무단인권 제한하는 건 기타금 조항이죠. 이거 반환 조항이 아니라. 자, 이건 퇴직 후 공무원 될 수 없도록 한 거. 입법 목적에 의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봤어요. 적절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 아동 성적 학대 행위 전과자의 자, 공무원 영구적. 영구적 임용 제한, 이건 너무 심하죠. 영구적,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공무단인권 침해한다. 자, 피성년 후견인이 된 공무원의 당연퇴직 규정이 공무단인권 침해냐? 네, 침해한다고 봤죠. 당연퇴직,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당연퇴직한 거 공무단인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나중에 이거 재판으로 종료될 수 있거든요. 자, 그 이후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당연퇴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공무단인권 침해. 선거범죄로 결혼시, 자, 선거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 승계 제한하는 거, 공무단인권 침해한다고 봤죠? 이게 후순위자에겐 이렇게 잘못도 없는데, 괜히 후순위자만 이제 공무단인권 제한받고 있는 거니까 너무 좀 과도하다. 그래서 공무단인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시, 자,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의원이죠? 똑같은 논리로
이거 쓴게 잘하는 거? 자, 공무사님께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아들는 지방공무원. 자, 당연퇴직규죠. 이건 공무사님께 침해한다고 봤죠. 금고 이상 선고유예. 자, 국민투표권자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일치해야 되는지. 자, 일치해야 된다고 봤죠. 선출 주체랑 승인 주체 일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인정된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전면적 배제한 건 국민투표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죠. 자, 재외국민 가산점 제도의 평등원칙 2배 여부 심사 기준. 자, 비례원칙 적용했죠. 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자, 헌법에서 명시된 국민의 의무, 자,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 자, 환경보전 의무는 8차 헌법 개정에다 들어왔죠. 환경권과 함께 들어왔다. 자,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5차 1962년 헌법이었다. 자, 국방의 의무 내용 자,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직접, 간접, 근용성 그리고 명령이 복종하는 의무. 자, 불이익 처금지 조항이 국가의 제대군인 보상 조치 의무를 지우는 근거가 되는지. 네, 근거가 안 된다고 했죠. 자, 불이익 처우하지 말라는 거지. 네, 보상 조치 혜택 특혜 주라, 혜택 주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제대군인 보상 조치 의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이거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복습했습니다.